반갑습니다. 미리쌤입니다. 선생님,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하고 캐스트 통해서 만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오늘 이 영상을 우리 친구들 추석 잘 보내라고 덕담을 준비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며칠 뒤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학업에 집중하느라 얼굴 못 봤던 친척들도 보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길게 보내면서 굉장히 행복한 연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복한 긴 연휴에 우리 친구들 완전히 푹 쉬어버리기만 하면 연휴가 끝났을 때 우리 중간고사 모드로 다시 돌입해야 될 때 머리가 활성화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휴 동안에 얘들아 완전히 다 학업을 놓아버리지 말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창한 계획도 잡지 말고 그럴 때 만약 어겨버리면 뭔가 다시 공부하고 싶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있을 만큼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꼭 10문제씩 수학문제 풀기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내가 지킬 수 있는 양만 꾸준하게 이렇게 풀어나가시면서 연휴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아니면 선생님의 N번 개념특강 강좌 개강하는 거 아시죠? 그 강좌 하루에 한 강씩 부담 없이 좀 쉬면서 우리 친구들이 좀 부담 없이 머릿속에 그동안 공부했었던 내용 복습하는 시간 가지면서 연휴 보내시면 굉장히 보람차고 알차고 행복한 한가위 보냈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잔소리 그만할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안 놓고 푹 쉬지 말고 꾸준하게 습관 유지해서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양을 계획해서 연휴를 보내달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얘들아, 연휴 동안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지만 음식 조심하고 배탈 나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보람차게 알차게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이제 캐스트 찍으려고 한복도 빌린 김에 오늘 N분 개념 특강 강좌 촬영하러 왔는데요. 선생님이 어디서 어떤 강의에서 이 한복을 입고 나타나는지 봐주시면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쌤은 다음 영상에서 캐스트 영상에서 강의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